빠방하이. 지금은 K웹툰이 난리지만요, KN에도 엄청난 명작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나라라 슈퍼보드, 검정고무신, 아기공룡둘리 같이 잘 알려진 명작 대신 덜 알려졌지만 레전드인 한국 명작들을 소개하겠습니다. 90년대 초중반생까지는 완전 공감하실 듯, 작품을 모르더라도 추천하는 명작이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재들 대공감 90년대 레전드 한국 애니 탑6 시작하겠습니다. 해리포터가 나오기도 6년 전 명작 K마법사 만화가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아들 코리. 이 작품은 고행석 화백의 어린이 판타지 만화로 91년 소년 만화 잡지 소년 챔프에서 연재를 시작, 단행본이 10권까지 나오며 큰 인기를 끌었죠. 만화로도 인기가 좋았지만 본격적으로 전국구가 된 건 93년 애니가 KBS에서 방영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본방에 재방 한방까지 하면서 TV만 틀면 나오는 수준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옛적 마계를 주름잡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잘나가던 이 마법사, 하지만 금기를 어기고 맙니다. 인간과 사랑에 빠진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은 건데요. 규칙을 어긴 대가로 마계에서 쫓겨나고 밤에는 올빼미로 변하는 저주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마녀에게 빼앗기죠. 아시리아는 이 아이에게 코리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매일같이 부려먹으며 마법의 사과를 먹였죠. 이 사과는 매일 먹으면 언젠가는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사과.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코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다행히 영원히 잠들 전 아버지를 찾아 인간계를 떠나는 걸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내용만 봐도 꿀잼인데요, 작화도 나름 준수하고 캐릭터들도 매력이 넘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의 요인 중 하나는 주문, 나라라 슈퍼보드의 이것도 찰지지만요, 꼬리의 주문. 이 주문도 유행어로 좀 쳤죠. 당시 초딩들이 다 따라했다는 내 얘기냐고. 한동안 전설의 작품으로만 남아있던 코리, 지금은 유튜브로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꼭 한번 보세요. 수많은 히트작들을 휩쓸고 간 90년대 초중반 한국 만화계. 90년대 후반은 암울함 그 잡채였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인 돌아온 영웅 홍길동의 흥행 참패를 시작으로 아마겟돈, 블루시걸 등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줄줄이 폭망하면서 제작도 꺼리는 분위기가 됐죠. 그때 방송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제작된 두 작품이 있었으니, 첫 작품은 영웅기병 라젠카. MBC에서 사상 최대 제작비인 20억을 들여 제작하고 뉴스데스크에도 소개할 정도로 홍보를 했지만 대차게 말아먹었죠. 바로 한 달 뒤에 KBS 창사 50주년 기념으로 공개한 녹색전차 해모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지구인데 지구가 아니라고 하는 별 헤라. 7년간의 전쟁 끝에 별은 황폐해지고 멸망위기에 처합니다. 여기는 한 고아원, 천재과학자인 헤링 박사의 손자 리기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요. 결국 집세가 밀려 고아원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이죠. 때마침 발견한 한 포스터, 선크리스탈을 찾으면 천만 크로네를 준다고. 리그는 바로 헤링 박사가 만든 전차 해모수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과정에서 7개의 크리스탈에 숨겨진 비밀, 테라의 충격적인 비밀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 앞에 여러 애니가 심하게 망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확 식었지만요, 나름 시청률 22%를 넘으며 괜찮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건 암울했던 사회적 분위기 덕분. 1999년 세계가 망한다는 예언을 남긴 노스트라다무스. 당시 수많은 작품에 세기말 분위기가 낭낭했는데요, 여기에 IMF까지 더해지면서 세기말 배경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해모수가 시류를 잘 탔죠.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된 3D 애니메이션 기법에 게임, 만화, 소설 등 미디어 믹스까지 적용. KBS에 엄청난 버프를 받았지만 위심이 떨어져 명작 반열에는 오르지 못한 비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곳이 몇 년 뒤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라는. 세기말에, 로봇 메카물에, 19금에, 우주애니에, 실험정신이 과하게 투철했던 90년대 중후반. 그래도 잘하던가 하던 작품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중 한 편이 꼬비꼬비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깨동이가 살고 있는 박달산 마을. 어느 날 수천 년 동안 잠들어있던 도깨비들이 모두 깨어납니다. 문제는 나쁜 도깨비들도 깨어났다는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계인까지 쳐들어온 상황. 그날 밤 깨동이는 도깨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우연히 도깨비 꼬비와 마주치고 씨름 대결을 하자고 선빵을 날리죠. 요즘 시대에 무슨 씨름이냐. 태권도로 겨루기로 결정. 한창 투닥거리다가 꼬비의 뿔이 부러집니다. 이때 현대기술의 산물 접착제로 뿔을 한 번에 붙였으니 한눈에 반해 둘은 단짝 친구가 되죠. 나중에는 도깨비 마왕에게서 힘을 얻어 합체기술까지 터득합니다. 이후 외계인 그리고 홍두깨, 망태할아버지 등의 빌런들을 물리치는 게 주된 내용이죠. 이 작품이 재밌는 게요, 어렸을 때 얘기로나 들었던 이무기, 망태할아버지, 혹부리 영감 도깨비 등 온갖 도깨비가 다 등장하고요. 전래동화 속 놀부가
못된 형으로, 돈밖에 모르는 온고집이 조쏘기업 사장으로, 전래동화 각색도 꿀잼이죠. 캐릭터들 설정도 매력적입니다. 밤에는 도깨비인 꼬비, 대장도깨비, 깨마귀, 혹부령감, 꽃신, 낮이 되면 낡은 빗자루, 깨진 밥그릇, 호리병, 꽃신으로 변하고요. 비주얼 캐릭터인 꽃신, 못된 서브 여주 역할의 옷관지, 이를 짝사랑하는 깨마귀 등 관계성도 잘 지다는, 이런 작품성과 재미에 힘입어 평균 시청률은 20%를 가뿐하게 돌파, 딱히 시즌제랄 게 없었던 그 당시 무려 3기까지 장기 방영한 작품입니다. 제가 진짜 재밌게 봤던 작품인데요. 다들 한번 꼭 보십시오. 90년대 후반 마법소녀 리나 30%, 슬램덩크 40%, 포켓몬스터 38%, 카드캡터 체리 35%, 연이은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면서 애니계를 뒤집어 놓으셨던 SBS, KBS, MBC가 녹색전차 해모수, 영웅기병 라젠카에 막대한 제작비를 퍼부어 실패하긴 했지만 시도에 대해서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SBS는 죄다 일본 애니만 방영해서 인기를 얻었으니 욕을 엄청 먹어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스피드왕 번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리모컨 자동차를 조종하는 신종 레저 스포츠 오토롤러 게임. 미국 오토롤러 대회 챔피언인 강범계는 비밀을 가지고 한국의 청솔 초등학교로 전학을 옵니다. 이곳의 오토롤러 팀은 전국 124개 교 중 올지 팀. 강력한 라이벌인 백천궁이 이끄는 액션 팀 포함 많은 팀들과 경쟁, 친구들과 사랑, 우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려라 부메랑, 우리는 챔피언의 흥행으로 폭발한 미니카의 인기, 이거 기억나는 사람 손. 내 친구를 임명합니다. 스피드왕 번개는 RC카로 업그레이드. 여기에 인라인 스케이트까지 더했죠. 리모컨 자동차 운전하면서 번개는 기본 몸에서 태풍을 일으키고 불독수리로 변신하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치는데요. 특수효과 퀄리티도 은근 괜찮고요. 작화도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라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나름 평균 10%대에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관련 굿즈 판매량도 폭증했죠. RC카 판매 원툴이었는데 정작 인라인만 판매됐다고. 스피드왕 번개는 100% 우리나라 제작 작품인데요. 퀄리티가 좋다 보니 아직도 일본 작품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인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추억 돋는 이 오프닝곡, 이건 레전드 애니 두차북구의 오프닝입니다. 워낙 유명한 오프닝이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본작은 더 레전드입니다. 두차북구는 김지원 작가의 명랑 SF 만화로 1995년부터 98년까지 연재된 작품입니다. 1996년에 애니화되면서 시청률 20% 돌파, 시청률 이상의 신드롬급의 인기를 얻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로부터 1000년 전 심령학자이자 마술사인 마빈 박사는 드라큘라 백작의 후예 큐라, 프랑켄슈타인 몬스, 이집트의 살고 있는 미라, 늑대인간 리노를 보리병에 가두며 세계정복을 꿈꿉니다. 그 후 천년이 되면 완벽한 몬스터가 되는 상황. 마지막 몬스터인 구묘를 데리러 한국에 왔는데 딱 1년 남기고 두치와 부딪히면서 보리병을 떨어뜨리죠. 이때 두치가 호리병을 열고 얼떨결에 이 4명의 괴물들을 소환하는데요. 갈 곳이 없었던 괴물들은 두치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인간이 되기 위해 착한 일들을 하며 두치를 돕습니다. 하지만 마빈 박사는 세계정복의 꿈을 접지 않고 음모를 꾸민다는 이야기. 큰 스토리라인은 이렇지만 순한 맛 둘리 재질로 서양의 괴물들의 한국 정착기를 주된 소재로 한 시트콤에 가깝습니다. 이 작품이 명작 반열에 오른 이유는 작품성도 좋았지만요. 캐릭터들 매력이 넘쳐나기 때문. 각 캐릭터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설정이 짠내납니다. 큐라는 드라큘라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 때문에 혼종이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요. 몬스는 프랑켄슈타인이 외로워서 똑같은 아들을 한 명 더 만들었는데 자괴감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버림받은 아이라는 슬픈 과거가 있죠. 이외에도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아픔과 컴플렉스 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나 서로 보듬어주고 성장하는 게 주된 스토리. 얘네끼리 티키타카하는 것만으로도 꿀잼인데 감동까지 있다는, 지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꼭 검색해서 보십시오. 대망의 1위 옛날 옛적에. 사실 이거 소개하려고 이 영상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옛날 옛적에는 총 2개의 시즌으로 나뉩니다. 첫 작품이 그 유명한 배추도사 무도사의 옛날 옛적에. 이것도 1990년에 KBS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요. 제방 3방 4방에 90년대 중후반까지 TV만 틀면 나왔던 작품이죠. 주된 소재는 전래동화입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요술부치와 소금, 우렁이 색시 등 다양한 전래동화를 각색했는데요. 배추도사 무도사가 티격태격되면서 내용을 전달해주고 중간중간 사건에 끼어 들기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시청률이 꽤 잘 나와서 바로 2기로 기획된 게 은비까비의 옛날 옛적에입니다. 여기에는 오리지널 설정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장난을 치다가 비를 내리던 도깨비였던 아버지의 비 내리는 기구를 부셔버리고 마을에 홍수를 일으켜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도깨비 까비. 아버지를 풀어주고 싶으면 착한 일 청가지라 하라는 미션을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던 중 별나라에서 온 은비와 마주치는데요. 이 둘이서 전래동화 속 주인공들을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면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전래동화
동화도 견화직녀, 은혜가픈 까치, 헌녀와 나무꾼 등 인지도 있는 동화도 있지만 수다쟁이와 주먹밤나무, 가재가 된 징검이, 도둑의 눈물 등 생소한 동화도 많아서 꿀잼입니다. 두 작품 다 전래동화 듣는 느낌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유튜브에서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세요. 그러고 보면 장르도 다양하고 재밌는 작품도 많았던 KN 예전처럼 다시 제작이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전래동화 같은 소재로 나오니까 얼마나 꿀잼이에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000년대 레전드 한국 애니도 소개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올림포스, 가디언 궁금하지 않나요? 마무리, 아직 투니버스 레전드 작품 탑 30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영심이?